예, 2022년 6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어떤 한 분이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고 있는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익 모델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했던 이유가 일단 수익 모델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ABC 통화 인프라라는 게 뭔지 이걸 먼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걸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통화 인프라, ABC 인프라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모델도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BC 통화 인프라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직원도 자산도 없는 그러한 은행일 수도 있고 보험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증권사일 수도 있고 증권사이기도 하고 등등등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인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데 무인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이미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 등등의 어떤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뭐냐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 이게 수익 모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의 주된 수입원은 예대 마진이에요. 예대 마진은 론 디파짓 마진, 론 디파짓 마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은행이 돈을 예금을 받았을 때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은행이 누군가에게 대출했을 때 대출 이자를 받는 수입, 그죠? 그 수입과 비용 간의 차이, 그게 예대 마진입니다. 이 예대 마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직원들 급여도 주고 그리고 뭐 건물 뭐 유지비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등등 고정비나 경상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의 주된 수익 모델입니다. 증권사나 보험사나 다 비슷해요. 액츄얼리얼 리스트, 보험사는 이제 보험 계리사라는 사람들이 마찬가지 수입과 비용의 차이를 미리 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험 프리미엄과 인스톨먼트를 결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모든 영업은 수입과 비용의 차이가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 ABC 통화 인프라도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나 동일하고 다만 100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을 이용해서 송금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송금을 100만 원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송금 수수료가 100만 원이랄까요?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송금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이것의 100분의 1인 100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통화 인프라예요. 100분의 1을 받아서도 수입이 남느냐? 남죠.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좀 남는 게 아니라 매우 매우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100분의 1로 하더라도. 그래요. 왜 그런지는 간단하죠. 왜냐니까 우리 ABC는 직원도 자산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은행이고 글로벌 보험사고 글로벌 증권사예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사의 숫자가 한만 개쯤 될 거예요. 그만 개의 증권사 보험사들 모두가 우리 ABC 통화인프라의 그러니까 대체하려고 목표하는 그러한 기존의 체계입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뭐 두고 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가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런 시스템. 기존의 어떤, 이게 리테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CBDC 중에서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BDC의 리테일 시스템. 근데 요거는 뭐, 우리 팀 주피터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국의 주요한 연구자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각국의 주요한 연구자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팀 주피터가. 왜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지 하면은 한국을 예를 들면 한국에 우리 팀 주피터보다도 더 훌륭한 경제학자, 금융공학자, 경제학자, 금융공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죠. 경량 등등 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우리보다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코딩. 마찬가지 한국에서 코딩을 잘하는 분들, 러스트라든가 뭐 C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언어 C++이나
우리 팀 주피터보다 코딩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 중에서 우리보다 경제학이나 금융공학을 더 잘 아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 이 두 가지 다 코딩과 경제학과 금융공학이 이런 제반 영역을 다 전문가 수준으로, 코딩도 전문가 수준으로 하고 경제학이나 금융공학도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팀은 아마 우리 팀 주피터밖에 없지 않아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건 모르죠. 다른 팀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얼핏 보기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어떤 국가,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떤 국가에서 만드는 CBDC 리테일 시스템보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날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이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금융산업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우리 에비스토마 인프라의 수익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등은 무상 번들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니까. 제가 어저께 잠시 이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등등을 화폐 속에 통합을 한다는 것이 AB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어저께 제대로 뭐 안 보셨겠지만은 그 속에 정부기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거 어저께 영상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장과 정부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속에 비단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산업의 기관들, 금융기관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죠. 국세청이라든가 혹은 뭐 관세청이라든가 등이라든가 심지어 법원이라든가 뭐 등등 법원 등의 기능입니다. 요 기능을 무상번들 같이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BC 통화인프라를 이용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은 공짜로 국세청과 관세청과 법원 등을 쓰는 겁니다. 물론 무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우리가 만든 ABC 통화인프라를 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국세청을 무인화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짜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판매 포인트라고 그랬나요? 판매 포인트. 셀링 포인트. 그럼 기존에 그럼 국세청 직원들이라든가 관세청 직원들, 뭐 회계사, 관세사 이분들은 뭘 하느냐? 세무사도 있네. 세무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직종들은 제 생각에는 다 자동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화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든 어쨌거나 자동화할 것이고 우리가 자동화한다면 우리가 아마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올해 말까지 제가 코드 골격 짜고 시연 가능한 수준까지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2023년 내년부터는 새로운 개발 체계, 지금까지는 팀 주비터 내부적으로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서 상용 버전을 만들 상용화, 상용 시스템까지 가는 거예요. 시연 가능한 수준까지는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코드 골격을 완성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펀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펀딩을 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새로운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상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하고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상용 시스템 만들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쯤 일단 우리가 시연 가능한 상태까지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펀딩을 할 거예요. 펀딩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겁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부연을 하자면은, 제가, 어저께인가? 어제 말고, 그 전에, 한국에서 문과의 가치는 아마도 어쩌면 제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로. 어쩌면. 이게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IMD 평가 기간, IMD Competitiveness Ranking Korea Detailed Report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가 되어 있는 이 IMD의 데이터 있어요. World Competitive Ranking에서 한국은 일단 27등입니다. 27등이고 그리고 부문별로 일단 다섯 개 부문별 나눠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 오버롤 랭킹 코리아
들어와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코리아 리퍼블릭 28등이죠. 아, 27등이죠. 현재 27등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부문별 이건 이제 지난 동안의 등수 변화이고 그리고 오버롤 외 말고 이렇게 이코노믹 퍼포먼스, 가버먼트 이피시언시, 비즈니스 등등등등이 쭉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항목도 들어가서 보면 또 자세하게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프라스트럭처 들어와서 인프라스트럭처 한국의 인프라 재반 인프라입니다. 통신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의료 인프라 등등이에요. 그것이 16등으로 나와 있어요. 16등. 그 인프라들 중에서도 좀 점수가 좋은 것도 있고 점수가 또 낮은 인프라도 있습니다. 있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16등이에요. 그런데 정부 기능, government efficiency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한국 등수를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서 36등이에요. 36등. 무려 36등입니다. 그러면은 OECD 국가의 수가 몇 개가 있느냐? 볼까요? OECD 국가 number of OECD countries 보시면은 38개 국가예요. 38개 중에서 36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이 OECD 꼴찌는 아니지만은 거의 꼴찌라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 사법, 행정 시스템은 한마디로 그냥 꼴찌예요. 꼴찌 수준.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 그러니까 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이 한국의 경쟁력을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선진국 문턱을 못 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결정적 요인. 요소.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요 시스템이 꼴찌인 상태에서 선진국으로 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요것을 꼴찌 수준을 탈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걸 꼴찌 수준으로 탈피하는 그런 재반 계획을 누가 하느냐니까 그걸 이 사람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꼴찌인데 어떻게 계획이 되겠어요? 계획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 맨 밑에 요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영상 보시면 있는데 근데 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인문계의 사회적 기능을 화폐로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ABC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등 증권거래소 뭐 이런 것들만 아니라 정부기관 자체도 정부기관이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화폐 속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을 통합하는 것은 우리 말고도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세일이 아니라 리테일 방식의 CBDC잖아요. 그러니까 리테일 방식의 CBDC입니다. 리테일 방식의 CBDC는 요걸 진행을 합니다. 요걸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화폐 통합하는 그런 시도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서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한 1년쯤 있다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 넘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만간 우리 말고도 요런 기능,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화폐에 통합하는 연구와 시도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스타트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ABC 통화 인프라의 수익 모델이죠. 통화 인프라의 수익 모델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존의 은행과 보험사와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정부 기능, 국세청과 관세청 같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까지도 무상으로 번들로 제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애매하고 하나만 더 얘기를 추가를 할게요. 루벌이 강세가 지난 3월 달에 제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3월 달에 루벌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루벌이 한참 나라가 망한다, 러시아가 망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루벌은 강세가 될 것이고 러시아 경제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빠르든 늦든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5배, 제가 얘기한 그 시점에서보다 루블의 가치가 2.5배가 되었어요. 한국과 러시아 정도 규모의 GDP를 가진 국가가 불과 석 달 만에 2.5배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대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보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아마 보도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GDP는 한국의 한 칸 아래입니다. 한 칸 아래예요. 한번 GDP 랭킹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2020년 기준입니다. US가 1등이고 중국이 2등이고 쭉쭉쭉 노미널 GDP예요. 노미널. 리얼 GDP가 아닙니다. 노미널 GDP로 따졌을 때 한국, 캐나다 밑에 보이지도 않아요. 순위.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어쩌면은 올해 노미널 GDP가 일본을 추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을. 그럼 1등 US, 2등 차이나 3등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3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5위권 안으로는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보죠.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한국은 가만히만 있으면은 일본의 1인당 노미널 GDP를 추월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3월 달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노미널 GDP 문턱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00불, 3,000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일본의 노미널 GDP를 완전히 추월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국은 아주 특별한 지정학적 어떤 그게 있다고 했었죠. 한국은 매우 특별한 지정학적 이익. 지리정치적이라고 그래요. 정치적 어떤 이점이 있는데 어떤 이점이냐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과 모두 친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입니다. 위상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친하다 하더라도 미국, 유럽이 뭐라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미국과 유럽이 친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와는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어쩌고 했을 때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중국, 중국 돈은 어차피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러시아 루블화의 보유량을 대폭 늘렸으면은 이미 일본의 1인당 GDP를 지금 추월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데이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제가 이 에피소드 올린 거 보신 분들은 어쩌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을 추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GDP 퍼 캐피타. 1인당 GDP예요. 퍼 캐피타 랭킹. 보시면은 요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순위가 보이지가 않네요. 한참 밑에 있을 겁니다. 한참 밑에 있을 거고 주요 국가들 중에서 랭킹만 딱 집어넣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룩셈부르크 같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도시국가 빼고 쭉 봅시다. 코리아를 넣고 보자. 코리아, 젤머니, 그리고 브리티시, 프랑스 등등이 있는 요거를 한 데이터를 보시면 요렇게 됐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43,000불 이고 그리고 프랑스 이건 노미널이 아닌 것 같은데 2019년 노미널이 아니라 뭔가 PPP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그리고 PPP 맞네요. 그러니까 PPP 이건 실질 GDP입니다. 퍼캐피타 GDP인데 실질 GDP가 한국이 43,000이고 프랑스가 47,000이고 독일이 55,000입니다. 그럼 독일하고 한국을 비교해보죠. 13,000의 차이가 나요. 13,000. 그죠? 그런데 독일은 유럽이잖아요. EU잖아요. EU 국가의 GDP 중에서 3분의 1 of EU입니다. EU GDP는 기축통화 때문에 기축통화의 위상. 통화의 위상. 2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런 GDP의 이익을 누린 것을 3분의 1 정도로 보는 겁니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보는. 그러면은 EU GDP에서 3분의 1과 4분의 1을 빼면은 기축통화의 이점을 제거한 실제 GDP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독일 GDP가 얼마예요? 5만 5천이잖아요? 여기서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빼면은 한국과 같아지죠. 물론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씬 못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3월달에 기존의 기축통화 체계가 러시아 루블, 러시아 루블이 등장한 거, 루블이죠. 러시아 루블이 등장하면은 이거는 기축 체제의 어떤 몰락이라고 되나요? 몰락이 될 거고. 그럼 기축 국가의 이점, 기축 통화의 이점이 상쇄되는 거라고 보는 거. 그러면은 한국 GDP가 독일을 추월하게 한다고. 3월 달에 제가 했던 얘기들, 그죠? 그거 이제 제가 지난 어제라든가 그제라든가 지난 이번 달에 들어서 에피소드 올렸던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하 이게 저 양반이 그래서 그때 그런 말 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브릭스의 NRC 어저께 잠시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피아트 크런시 베이스 기존의 피아트 크런시 기반의 기축통화 시스템의 붕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붕괴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았죠. 지금까지 러시아 GDP가 한국 한 칸 아래인데 잘하면 올해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추월합니다. 올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간단해요. 그냥 환율 보면 됩니다. 루블하고 유로하고 루블 환율 보죠. 프라이스. 이것도 1년 단위로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83.92에서 57.24까지 루블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루블 가격이 거의 이전 전쟁 터지기 전보다 거의 한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40% 올라갔다는 말은 국가 GDP가 40%가 늘어났다는 의미죠. 그런데 제 생각인데 앞으로 더 루블 가치는 또 올라갑니다. 앞으로 더. 그것도 많이 더 올라갑니다. 얼마라고 말하기는 단정하기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 거의 40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또 보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연말쯤이면 GDP 순위가 올해 독일, 프랑스, 영국 몽땅 다 추월을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은 1인당 GDP 올해입니다. 올해 일본의 노미널 GDP 명목 GDP도 추월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아니라 지금 이것도 빨리 하는 방법. 빨리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와 유로, 엔화를 몽땅 처분하고 거기다가 금으로 채우면 됩니다. 금으로 채워두면 100% 일본 1인당 GDP를 초래. 그런데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그만한 능력이나 해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 용납할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자, 어쨌거나 등등 해서 지난 아마 이게 이렇게 올리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딩과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는 1년의 얘기들을 지난 몇 달간에 거쳐서 책을 하나 쓰면서 쭉 정리를 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요약을 하고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코딩에 전문적으로 관련되는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ABC 통화 인프라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었고 오늘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 모델은 간단합니다. 기존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신하는 겁니다. 100분의 1 가격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정부 기능, 국세청, 관세청 등등의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까지도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무상으로 번들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ABC의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몽땅 다 우리 리얼타임 코리아 웹사이트에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RTK 사이트 굉장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지금 우리가 지난 4년간 강좌 에피소드를 한 6,000개 만들었죠. 6,000개 정도 에피소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책 한 권 분량입니다. 이게 있는 것이 정확히 책 한 권 분량의 데이터들을 정리를 쭉 했습니다. 굉장히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요거 저
세인트 피터스버그 인터내셔널 이코노믹 포럼 다음에 플래너리 세션 해서 요 제목입니다. 이게 무려 프레지던트 오브 러시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주석이라든가 각국 수반들의 대화 그리고 연설문들이 쭉 다 나열되어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책으로 하면 이게 한 50-60페이지 정도 분량은 될 것 같아요. 최소 100페이지 분량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 푸틴의 연설문이죠. 연설문에 정말 명문이에요. 명문이고 이건 누가 써준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거 맞습니다.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딱 보면은 이걸 누가 써준 건지 써준 걸 읽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쓴 건지 바로 알아요. 근데 이건 자기가 쓴 거 맞아요. 한번 정독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국가 수반들, 국가 대통령들이 각국의 대통령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